안녕하세요. 노멀스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킹암즈사의 TAC21입니다. 자, 그러면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일반적인 M700 시스템 총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는 총이고요. 이 하나로 이제 택티컬하게 이제 시스템화해서 업그레이드된 킷을 제품화했기 때문에 꽤나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재볼게요. 시작부터 무게를 재고 있네요. 와, 무거울만 하네요. 5.8kg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 머즐 브레이크가 일단 가장 눈에 띄는데 이렇게 큼직큼직한 머즐 브레이크가 남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플로티드 바렐로 이렇게 홈이 파여 있고요. 방식도 프리 플로팅이네요. 이렇게 떠 있죠? 중간에 레일에는 아무런 고정 장치가 없는 프리 플로팅 방식의 배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M700의 셔시를 제거하고 하우징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봉체 전체에 쿼드레일이 달려있죠. 물론 여긴 장착을 해야 되지만 원하는 위치에 레일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코프를 제거할게요. 위쪽에 이렇게 나사가 보이는데 이거는 호법 조절 장치입니다. 이렇게 측면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호법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도 돌아가네요. 안에 내부에 딱 보이다시피 M24, M700 그 내부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킹암즈사의 M700을 이제 그대로 내부에 이용하고 새로 만들어진 셰시를 장착한 거니까요. 좀 약간 불편한 거는 이 장전 손잡이가 좀 더 컸으면은 좀 더 장전하기 수월했을 것 같은데 좀 작은 게 아쉽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장전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고 가스건이기 때문에 해머를 때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방아쇠 압은 꽤 가볍고요. 자, 안전장치는 기존에 있던 위치랑 똑같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넣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불편하네요. 지금 이 상태가 격발이고요. 이 상태가 안전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탄창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탄창은 밑에 있는 캐치를 앞으로 밀어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빠지진 않고요. 뒤로 볼트를 후퇴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 방식 탄창이고요. 위에 보면 가스가 나올 수 있는 노트가 보이죠? 황동으로 되어 있네요. 메탈로 되어 있고 무게는 꽤 나갑니다. 가스 주입구는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매개일 쪽에 보면은 각인이 박혀 있고요. 그립을 보면은 MOE 맥풀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이 맥풀이니까 뒤에 스토크 맥풀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직패드 조절과 버트패드 조절 기능이 있는 개머리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커버를 앞쪽에 밀어서 이런 식으로 감싸져 있던 스카티니 레일을 사용할 수 있게 덮어놓은 거를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모노팟을 달면 되겠죠? 특이한 거는 레어암즈랑은 다르게 스톡에 다 각인이 박혀 있습니다. 이쪽에 슬링고리가 있고 반대쪽에도 슬링고리가 있고요. 몸체에는 슬링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레일 장착형 슬링고리 마운트를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톡은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핀이 있죠? 반대로 밀어서 뺄 수가 있고요. 오프닝 영상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봤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작은 가방에 캐리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장전했을 때 당길 때는 압력이 별로 없어요.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앞으로 민 다음에 앞에 이제 스프링이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밀어주고 해야 잘 내려갑니다. 자, 이제 가장 기다렸던 성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밖에는 영상 6도니까 한번 사격을 해볼 만 할 것 같네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6도라고 했죠? 바람도 꽤 불긴 하지만 괜찮은 날씨고요.
사격은 8m 정도에서 할 것 같고요. 두 번 사격해서 총 5발씩 해서 10발 사격을 하겠습니다. 집탄 정말 궁금하니까 빨리 확인하도록 하죠. 탄을 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부네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격, 두 번째 사격, 8m. 두 번째 사격은 집탄이 다 괜찮아요. 최대 벌어지는 거리가 최대 3cm, 4cm. 집탄 최대 쪼여지는 게 3cm에서 4cm 평균 나와주고 있네요. 꽤나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0.2g 비비탄을 사용했는데 뭐 좀 더 괜찮은 비비탄을 쓰면은 좀 더 모여주겠죠? 이야, 가스 스나이퍼 치고도 굉장히 잘 나온 집탄입니다. 놀라운데요? 기온이 그렇게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기화력이 많이 필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우, 괜찮네요. 자, 그럼 좀 더 사격을 해보면서 성능을 좀 더 마저 느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잘 맞네.
자, 이렇게 사격을 끝마쳐 봤습니다. 지금 영상 6도인데 가스건이 작동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기온은 아닙니다. 하지만 꽤 신뢰성 있고 괜찮은 집탄과 작동성을 보여줬고요. TAC-21을 제품으로 만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 유일하다시피 한 물건이기도 하고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꽤 고가의 제품인데 적절하게 잘 조합된 성능과 그리고 리얼리티, 맥풀 옵션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는 이 모습도 굉장히 택티컬하고 멋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탄은 에어코킹 스나이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에어코킹 스나이퍼는 기화력 상관없이 매번 일정하게 압력을 주기 때문에 집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가스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탄을 보여줘서 정말 잘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봅니다. 자, 위탁을 주신 구독자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멋진 물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였습니다.